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군용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엄청난 폭발로 지진으로 추정되는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는데요. 이 창고에는 북한산 미사일도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 갱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순식간에 건물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러시아 군용 창고들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탄약들이 연쇄 폭발하면서 14제곱킬로미터 지역까지 강렬한 열이 발생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소규모 지진으로 추정되는 진동까지 감지했습니다. 당시 창고엔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І сьогодні вже можна сказати, що вже повністю підготовлений наш план перемоги, всі пункти, всі ключові акцент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도네츠크를 점령한 러시아는 이번 공습으로 가벼운 부상자만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벨로고드와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군 점령지 주변으로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식량 수입 금지 조치를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서방의 지원이 강화되는 데 따른 보복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